다음은 윤영석 회장님께서 건배제의를 내주시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우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이 뜻깊은 43주년,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김우중 회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. 오늘 이 영상 자료로 보여준 것을 보면서 지난 43년이 눈앞에 거슬러 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김우중 회장님의 훌륭한 목적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만들어주신 선구자이고 우리 경제의 앞을 이끌어주신 회장의 업적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. 저는 오늘 이 43주년에 이럴 기회에서 우리 대우가 과연 이렇게 물러가서야 되나 하는 이런 그 반성을 해봅니다. 우리 세계경영연구원이 새롭게 많은 계획을 세워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동참하실 거를 저는 굳게 믿습니다. 특히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힘냅시다. 또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 대우의 영광을 찾는데 모두 합심해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다 잘 될 것을 크게 빌면서 제 건대 제의를 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의 건강이 중요합니다. 우리 김우중 회장님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훌륭한 일 많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. 우리 그런 뜻에서 저는 건배사를 위하여로 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를 위해서, 특히 우리 대우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제가 선창하겠습니다. 위하여 세 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모두를 위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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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해주신 두 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이어서 식사가 진행되겠습니다.